자, 올해 주식시장도 이제 내리면 폐장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뭐 3천선을 지켜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전형적인 정강 후약의 장세였던 만큼 투자자들 체감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시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이지혜 기자와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초반에가 강했다. 정강 후약 이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3천 시대를 처음 맛봤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런 기쁨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6월까지만 하더라도 3,300선까지 예, 바라보고 또 네. 그걸 좀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 시대 예, 맞이하게 네.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좀 줄줄이 내리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달 말이었는데 연중 최저치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수가 2,839선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로 좀 회귀했구나 예, 이런 체감 온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000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겨우겨우 지키더라도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 좋을 때 들어왔던 분들이 훨씬 체감 온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증시는 믿을만 못하다라는 또 예, 그런 또 관념도 가질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작년 사실 증시의 열풍을 일으켰던 건 개인 투자자 덕분이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을 또 크게 사들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74조 이상 그리고 코스닥에서 12조 이상 개인의 순매수 이런 흐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수급의 변화가 지난달부터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매도 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12월에는 조금 더 가파릅니다. 8조 이상 빼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그런 개인들의 심리가 좀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의 전망은 또 틀렸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3,300 시대를 맞았을 때는 아, 하반기도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누리고 있는지라 맞아요. 조금 더 열심히 냉철한 현실을 좀 인식해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지혜 기자의 개인 감정이 들어갔나요? 저 콕 집어서. 아니, 저는 대변을 할 뿐입니다. 네네. 자, 좀 강조가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그 코스피에서 시총 1위 대장주 국민주의 삼성전자 얘기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희망을 가졌던 분들은 10만 전자 얘기를 불렀고 예. 또 실망하신 분들은 6만 전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내를 좀 내비쳤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서로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삼성전자가요. 올해 초에는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보더라도 한 96,8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10만 전자다. 뭐 심하면 12만 전자다. 꿈을 막 부풀려 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예상과는 완전히 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이 최고점이었거든요. 갈수록 기대치가 좀 낮아진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8월 간 10월 정도 됐을 텐데 해외 리포트에서도 매도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네. 뭐 D램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업황 뭐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 보니까 이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10월에 결국 6만 전자로 떨어지는 그 이후에 넉 달 만에 좀 굴욕은 탈피를 했습니다. 8만 전자까지는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배당 락일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8만 전자 이탈한 흐름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달라진 것은 개인이 현재 많이 빼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에는 반대로 좀 매수를 쭉 지속적으로 인내심 있게 하고 있는 흐름들이 최근 수급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좀 품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10만 전자 혹은 12만 전자까지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내년 증시는 좀 든든한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 대목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또 자동차 올 한 해 좀 지지부진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투심은 또 게임,
그리고 또 콘텐츠, 네. 우리 또 OTT 쪽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흥행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 또 NFT, 메타버스까지 투심 그쪽에 또 몰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그쪽에 답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이 종목을 좀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위메드 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올 한 해의 수익률이요. 15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가 차트도 어마어마해서 만약에 내 인생에 이런 주가 차트 하나 만 갖고 있다면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 부러운데요. 네. 오른 이유를 보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개인 개발사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네.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뭐 NFT 같은 거 네, 대체 불가 네. 토큰 네. 이런 부분으로 묶이면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수익률 내신 분들은 또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거래소가 자료를 준 거를 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 그 종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탑을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섹터였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위즈윗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11월 한 달간 주가가 8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네. 위메이드 10월에 161% 폭등을 했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률이 1250% 가깝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공모가 벌써 13배나 올랐습니다. 네. 또 맥스트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 ETF에서도 자금이 좀 몰린 흐름들이 있는데요. 상장 지수 펀드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게 국내 메타버스 ETF 4종이 출시됐는데 이쪽에 관심이 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6주 만에 이게 순자산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지지부진한데 이쪽으로 자금을 몰려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 굉장한 결과거든요. 네네. 이쪽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으로 또 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릴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올 한 해 뭐 키워드 하면 IPO 아닐까 싶어요. 네. IPO 시장 굉장히 뜨거웠죠. 네. 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뭐 우리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뭐 기억나는 게 또 많으시죠. 그렇죠. 뭐 예. SK 쪽 그룹 쪽에 IT도 예. 있었죠. 예. 또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예. 뭐 크래프톤 줄줄이 일프라고 할 수 있죠.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되자마자 뭐 KB의 시총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네. 있으니까 우리가 한 해를 떠올려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상장 기업 114개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 금액이 20조 원이 돌파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공모 금액이 3배 이상 뛴 거고 그 이전 최대 규모로 봤을 때 8조 8천억 원을 기록했을 때가 2010년도였습니다. 이때와 비교를 해봐도 2배 이상을 올해 기록을 했구나.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나 잘한 건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예, 실감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네. 이유를 보면은 왜 이렇게 잘 됐나 보면은 사실 좀 어마어마 큰 고기들 그렇죠. 대여들이 있었다. 표현했죠, 우리가.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올해 균등 배정 제도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청약금만 넣어도 한 주는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또 주부, 대학생, 뭐 청소년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용돈벌이를 이걸로 했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도 수익률을 내기도 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의 지각 변동도 있었고 대장주 시총 순위도 상당히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괜찮았어요. 이 소부장이나 뭐 바이오 중심, 또 기술 특례 상장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았는데 IPO 공모 금액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예. 자, 뭐 사실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LG 엔솔을 비롯해서 뭐 이제 IPO 시장 계속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또 뜨거웠던 만큼 또 크래프톤의 또 장병구 의장은 올해 주식투자 탑 20이하에 또 신규 진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모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 밖에 또 기억나는 이슈는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또 뉴욕 상장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많이 지금 늘어 미증시 훨씬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동학개미 운동 많이 안 썼고 서학개미 운동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네, 표현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해외 그 주식의 결제 대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100%, 97%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라는 네. 부분도 있었고 논란만한 게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있는데 이게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118조 7천억 원입니다. 네. 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서학개미들이 훨씬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나라와 또 해외 증시 뭐 많으니까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이게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하는 것보다 그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 하는 게 더 좋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공매도 이슈입니다. 일부 재개가 됐는데 이제 7개월 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큰 손, 그 외국 국인과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전히 영향력은 크고 개인은 불신 시대 예, 이런 이슈다 보니 기사 쓰면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많이들 예, 그런 부분에서 고충이 있는 걸로 합니다. 어쨌든 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내년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네네.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올해 증시를 또 돌아보면 또 내년 증시까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정말 투자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도 주식에 약간 불리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긴축 정책을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금리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큰 틀은 흐트러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여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위도가 중요합니다. 내년의 난이도는 올해 같이 좀 높은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우리 증시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있을 테지만 약간 그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한 흐름들은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기본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되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성장성 있는 업종은 가려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 돈 벌어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9명의 자산운용사 CIO 최고 투자 책임자거든요. 네. 이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돈 벌어줄 섹터로는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IP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